오래된 도시가 있다. 기원전 5세기 청동기 시대의 도시다. 그 도시에 목이 잘린 여자가 있었다. 이 다리가 우리를 고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사실 물에 잠긴 이 도시 얘기는 훨씬 더 옛날 초원에서 시작된다. 흑해 북쪽에서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를 가로질러 만리장성 북방까지 5,000km를 초원길이라고 한다. 몽골 제국은 이 초원길을 통해 유럽 원정을 했고 돌궐과 흉노도 이 길로 유럽까지 갔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우리나라에 청동검이 들어온다. 양날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물건. 돌과 철 사이의 시간을 건너 검이 온다. 시기, 질투, 탐욕, 분노. 검 때문에 알게 된 진짜 인간의 모습.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초원길을 통과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이곳은 늘 전운이 감돌았다. 여기는 춘추전국 시대 원나라의 수도. 중국의 대표 미인 서시와 아큐정전의 작가 루신이 태어난 도시.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에서 월나라가 바로 여기다. 이 도시는 예로부터 명검산지로 유명하다. 명검은 맑은 물과 강인한 흙이 만든다. 양자강 유역의 월나라는 무덥고 숲이 많다. 월나라 사람들은 검을 자기 분신처럼 가지고 다녔다.
더운 숲에서는 보병 중심의 검으로 육박전을 벌이는 전술이 필요하다. 월나라 왕 구천은 우나라와 전쟁에 패해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하는 분한 세월을 보냈다. 1965년 초나라 귀족 무덤에서 구천의 검이 나왔다.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검의 모습은 뜻밖이었다. 길이 55.7cm의 청동검. 긴 세월에도 녹이 슬지 않고 날이 살아있었다. 丝毫没有这个损坏，而且也没有锈，第二个就是它没有锈蚀，出土的时候光泽非常好，一看得很耀眼。这个事情啊，当年呢，我们呢在搞考古人，就是第一个享受到这种后头看不到的地方。另外从造型来看，一般剑的话，这个普通的剑就是啊，剑呢都是啊比较笔直的，它有几个曲线的美，它就是在靠剑。 월왕 구천이 만들고 쓴 검. 뗄나무에 누워 자고 쓸개 맛을 보면서 원수를 잊지 않는다. 와신 상담에서 상담, 쓸개 맛을 본 자다. 검에는 주인의 성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주의요는 명검 장인이다. 월나라의 검이 중국의 검이듯 월나라의 장인은 곧 중국의 장인이다. 거의 10년 동안 월나라 구천의 검에 매달렸다. 무엇보다 구리와 추석의 비율이 문제였다. 包括到今天为止，世家它，世家的青铜剑匠里面也是有一个句话的，先青铜在10%以下与10%以上一个比例，它是天地之别的难度，也就是14以上，它是一种巨大的难度了。但是做青铜剑，它要达到17%、18%、19%，所以加一点百分比，它的一个成功率就是，非常低。 추석이 너무 많으면 강도가 부족하다. 구리가 너무 많으면 경도가 부족하다. 명검의 비율은 그 중간 어디에 있다. 청동액을 거푸집에 꽉 차게 붙는 방법을 아는 데만 1년이 걸렸다. 它主要反映的呢，一个就是流畅性不够，你浇下去就凝固了。譬如说我一把幽王勾践剑有64公分长，但是你浇下去它是流了10公分，一个剑身流了10公分，它就凝固了，根本是浇不到头。
研究室教不到就是六十公分。동을3톤정도버리고나서야월나라식검이세상에나왔다就是这一段可以用，这个后面就没用了，因为氧化渣它多了，气空，里面都是气空，氧化渣多了。고대기술을다시재현하는것은그때의마음을다시재현하는일이다검하나에자신의생명을온전히다걸었던시절의마음춘추전국시대의청동검은곧철로대체된다청동검을만들었던장인들은새로운일자리를찾아야했다우리나라에서발견된중국의동주식동검월왕의검보다는매무새도품질도떨어진다한마디로장인의기백이느껴지지않는다날이동편으로향한채26점이한데묶여나왔다그동주식검은요그냥어깨너머로보고흉내낼수있을정도의기술이아닙니다상당히높은기술인데요그거는그쪽중국의장인이건너왔기때문에나올수밖에없는기술이죠아마도그장인들이이한국으로이렇게이동을했을가능성이큽니다왜냐하면전동아시아에서아직도청동검을쓰고있는지역은한반도하고중국남쪽밖에없었거든요그렇다면청동검장인중국에서청동검장인들이선택할수있었던아마유력한하나의이주지로서이한반도가되지않았을까청동검은초원길을통해중국몽골우리나라까지전해진다흑해연안에서만리장성북쪽까지 5,000km초원의청동기혁명은국가에서국가로전파된것이아니다소수의장인집단이들이초원에서청동기를전파한주역이다서쪽에서동쪽으로가던이행렬은기원전10세기무렵중국변방에도착한다